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더니 진짜네. 이렇게 추운 날은 더 춥고 더 높고 더 깊은 데를 가야 이 진짜 겨울 여행이다. 그래서 난 오늘 경북 봉화에서 하루를 보내봐야겠다. 야, 다 공기는 참 좋단 말이지. 봉화는 국도면만 따라 걸어도 이렇게 높이 올라오네. 어? 자, 그러고 보니 경북에서 이렇게 깊고 높은 동네는 봉화밖에 없을 거야. 저 뭐야? 어머, 쟤왜 저러고 있니, 저기? 호랑이네. 이게 저 제일 높은 데라 가지고 저 호랑이가 저래 앉아가지고 울부짖고 있나? 어찌되는 거라? 봅시다. 범벅이네, 이름이. 이곳 범바위는 조선 고종 때 통덕랑이셨던 송암 강형달공이 한양 500리 길을 다녀오다 난데없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범을 잡으니 사람들은 이후 이 바위를 범바위라 부르게 되었다. 여, 저, 이, 처음 뵌 선생님인데 여기서 범이랑 다 탔네. 하하. 지금 보면 막이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거든. 응? 이유를 알겠네. 저 물이 완전히 지금 이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네. 저 반짝이는 거 봐봐. 와. 근데 저쪽에 저렇게 큰 다리가 있었나? 저 무슨 출렁다리 같은 게 있네. 그럼 이거 계속 갈게 아니라 저로 내려가 봐야겠는데? 아, 이거 저 내려와서 보니 이쪽에 공원에 이래 조성을 해놨구나. 오, 길이 어디 되노? 여기 이름이 있다. 낙동강 원시비경 탐방로. 낙동강의 시발점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의 원시적 비경. 깎아내리는 기암괴석 절벽의 우함을 온몸 느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낙동강의 이 시작점이자 이 원시비경 탐방로의 시작점이네. 오, 이거, 나 처음 들어보는 탐방로다. 전망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저 안쪽 방향이네. 야, 근데 이름이 이게 원시 비경 탐방로. 와, 이거 안 가볼 수가 없잖아. 어?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잖아. 보자, 일단 안쪽으로. 이거 엄청 크네. 대교인데, 대교? 이름도 있다. 명호, 이나리, 출렁다리. 이거 길이가 꽤 된다. 이나리 강변의 유래. 이나리 강변은 태백산 자락 한 봉우리 맺힌 곳, 황우산 아래. 낙동강과 운곡천이 시세마다 만나. 돌무더기 쌓여 이루어진 곳으로 이 나리가 이 나루란 뜻이고 두 천, 그러니까 낙동강 운곡천이 만나는 곳이라서 이 나리 강변이다. 그러니까 천이 두 개란 뜻이네. 이 나리.
우와, 우와. 이런 절경이 없다. 와, 진짜. 아, 이 올라서 보니까 딱 보인다. 요 지금 좁은 폭에 이 물이 웅곡천 물이고, 요렇게 흘러서 쭉 이어지는 긴 강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낙동강이다. 날씨가 추워도 잘 흘러가네. 에? 어머머, 어? 저기 물 이 아래쪽에는 얼어 있고 그 얼음 위로 지금 물이 또 흘러 내려가네. 이야, 이 참. 그래,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돼. 춥다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래 얼어요. 사람이 몸과 마음이 추워도 자꾸 여행도 다니고 밖으로 나야. 저렇게 추운 겨울에 흐르는 강물처럼 좀 활력이 넘칠 수 있다. 길 잘 돼 있네, 응? 어? 야, 호랑이 보인다, 호랑이. 와, 아, 그러면 이 지점이 약간 이렇게 돌아 나가던 그 지점이네. 어우야, 밑에서 딱 보이네. 야. 아. 길이 여기가 막히고 산으로 올라가네. 표시가 이쪽으로 있다. 자, 이쪽으로 올라가면 멀골솔밭 나루터. 아, 계속 길이 이어지는 모양이네. 산으로 친단 말이지. 오케이. 길이 이게 산치 오르게 높은 길은 아닌데 뭐랄까 이거 저 겨울이라 가지고 잎이 없으니까 뭔가 이 걷기가 그나마 괜찮지. 와, 이거 저 오이고 덤불 봐라. 오, 이거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이거 지금 나무가 완전히 저 덤불이 파고들었네. 뱀이 무슨 저 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처럼 이거라. 와, 아예 이봐라 딱 붙었다. 완전 꽈배기네. 이름이 왜 원시 비경인지 알 것 같아. 와, 야, 이거 지나가나? 와이고, 길을 와야 좀 너. 아, 이거 잡고 가야 돼. 잡고 가야 돼. 아,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아우, 뒤다.
아, 좋네. 볕도 좋고. 합강 나루토. 아, 이 밑에. 아, 이제 강 나온다. 아, 여기네. 와, 여기 조용하냐? 와, 와. 자, 렛츠고! 렛츠고! 고! 하나, 둘, 셋! 오! 방금 소리 안 들었어? 어, 뭐, 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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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가 뒤로! 우와! 야, 이거 스릴 넘치네. 갑니다. 하나. 오! 오, 재밌네. 아니, 가만있어. 움직이지 마. 아, 된다, 된다. 아, 뒤로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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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밑에 물이 없다. 대박, 대박. 물이 없다. 야,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었어요? 응? 우와, 우와, 우와. 어떻게 이래? 오, 야. 잘 됐다, 이거, 야. 물도 없는데. 요, 다 깨봅시다. 그래서 대세 해석할게요. 자! 다! 다! 야! 갈등남 이렇게 얼음, 얼음 과자 먹고 와. 아, 다 먹었다. 역시, 겨울은 추워야 재밌다니까. 에?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더 깨끗하네. 와, 여기는 물이 진짜 투명하다.
약간 그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말이지. 겨울이라 물고기는 많이 없지만 대신에 이 돌에다가 어? 이 비늘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막 그래도 물속이 좀 풍성해 보이네. 이런 것도 비경이라면 비경이지. 실례합니다. 어? 끝났나? 계세요. 실례합니다. 자동 판매기는 한쪽에 있습니다. 무인 자동 판매기. 아, 무인이네. 좀 따뜻하고 달콤한 거. 초콜릿.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어휴, 이게 저 몇 시간 만에 느껴보는 온기냐. 추위를 제대로 느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온기라고나 할까.